that she was. She only wants my blood, but I love her. 내가 막 운명 지은 노래 막 하는 거 있더라고. 막 핀 동포처럼 향긋한. 잉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뭔가 눈이 아파서 깜빡이면서 자연스럽게 됐어. 액션! 주인공이 저래. 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일본 죽겠지? 안 죽은 것 같아. 어디가 13도인가 그랬다. 13도? 응. 아, 나와야 돼. 이거 너무 좋은 날씨. 범죄 카드 하고 여자 한 대 올릴 때 끝에 미소 살짝만 하자. 사문. 꼬꾸 사문이 됐어. 아, 좋다. 13도. 한국은 영화 13도. 아니, 한 이틀. 이틀 쉬었나? 그치? 이틀 쉬고 나왔는데 엄청 춥네요, 밖에. 스포코 사무. 바이스고. 네? 바이스고 코스고의 사무. 내 스타일대로 일본어를 못할 것 같아. 틀에 박힌 일본 하고 싶지 않아. 하나만 좀 봐. 야야 잘 되지? 슈타면 안 돼. 바이즈에서 인스프리를 검색해.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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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아, 초코가 일본 방송국에 했잖아요. 뭔 데뷔래요? 걔 데뷔시키면 안 돼. 밖으로 활동적이게 만들 수 없어. 내 곁을 떠날 거야. 나만 보고 내가 나만 간직할 거야. 저와 함께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액션! 바이두에서 이니스프리를 검색하세요. 컷! 네, 됐습니다. 녹음실로 이동할게요. 이노의 아까 안 본 때문에 왜 말 바꿨고? 아 이걸로 봤네. 이걸로 난 이것만 봐. 아까 안 본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빠졌어. 뭐야? 부은 거잖아. 아니, 나 중간에 한번 또 얘기했잖아.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그 위치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네. 지금 바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액션. 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등장하는 이니스프리 소셜 웹툰을 녹음하러 왔는데요. 저도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매우 흥미롭고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이니스프리와 함께하는 소셜 웹툰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지금 바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사진 동아리 신입인가 본데? 나도 사진 동아리야. 오늘 모임에 못 나갔지만 어쨌든 수고가 많네. 그럼 다음 동아리 모임 때 봐요. 백 연기하는 걸 찍고 있다니. 지금 연습하는 건 어떤 대본이에요? 이게 제가 화장품 모델을 하고 있는 건데
소셜 웹툰 처음 해봐요 이런 거. 네. 대도 보이는 거 같아. 네. 아니 대도 잠깐만 놔둬봐. 붙여줄 테니 그거 이리 줘요. 보안이 사진 동아리 신인가 본데. 나도 사진 동아리야. 오늘 모임에 못 나갔지만 어쨌든 수고가 많네. 그럼 다음 동아리 모임 때 봐요. 액션. 아. 나 너 좋아하냐? 2014년 2월 당신과 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순간의 기억을 하나의 빛깔로 이름 짓는다면 그건 막 핀 봄꽃처럼 향긋한 위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설마 나 따라다니는 거야? 다시 할게요. 아,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계속 할게요. 너무 좋아요. 대박이다. 아, 선배 뭐해요? 내일이 PT인데 왜 이런 데서 울고 그래요? 지켜주고 싶게.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말라도 되지? 이제 내가 상사니까 말라도 되지? 너만 보면 항상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말이야. 나 너 좋아하냐? 기대하고 있을게. 네가 올 때까지. 끝나고 나면 기분이 잘 없대. 함께하는 시간 위주로 뽑는다. 죽었대.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를 맞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느껴지는데 미영 씨는 어떠세요?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야? 드라마 시작 전에 서핑 준비할 때부터니까 거의 한 8-9개월? 8-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작년에 투어도 같이 돌았고 그 사이에 드라마도 찍었고 그리고 끝나고 지금 벌써 또 몇 달이 흘렀으니까 되게 길게 했네요. 길게 했는데 별로 이렇게 오래 한 느낌은 많이 못 드는 것 같아요. 아쉽네. 방송은 다는 못 봤어요, 사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중간중간 쫙 끊어서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다 챙겨보지 못했는데, 끝나면 한번 싹 몰아서 챙겨봐야지. 내가 막 문명진 노래, 막 하는 거 있더라고. 내가 그런 모습을 담겨지고 있었다니. 그런 거. We were in love. We were in love. 어쨌든 지난 이제 일들을 내가 다시 볼 기회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쨌든 결과물이 아닌 그 과정들을 보니까 좀 느낌이 새롭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엄청 피곤하고 잠 못 자고 피곤한데 와서 말 거니까 그런 점이 힘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성심성의껏 열심히 할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찍어요. 더 합시다. 시즌2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더 재밌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다면 시즌2를 나중에 다시 해보고 싶대.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잘하겠다고 저랑 말씀해주시겠다. 아, 잘하는 게 어떤 건데? 어? 잘하는 게 어떤 거야? 내가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아야 나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오는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야 그게 잘하는 거 아니야? 또 왔어! 안녕하세요. 또 왔다 됐어!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쓸 거야. 자연스럽고 좋잖아. 어? 요구한 거였어. 놀란 다음에 어, 오셨어요? 이런 거보다 낫지. 짜여진 대로 얘기하고 뭐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의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원치 않아요. 그 각국의 팬들한테 인사 말씀하세요. 쉐쉐 아리가또. 시상식 때 했던 건데 네, 장난이고 항상 이렇게 해외를 갈 때나 또 그리고 국내에서 SNS를 통해서 소식을 듣거나 응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항상 너무나 큰 힘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하는 얘기지만 좋은 작품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과 가까이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런 사이가 계속 잘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2014년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영화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이제 공연 계획도 잡혀 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2014년에는 좀 더 여러 가지의 저를 보실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화보가 됐든 뭐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방송이 됐든 그래서 조금은 더 활발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라서 많이 여러분들 찾아뵐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2014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은? 그냥 일단은 또 영화 스케줄이 잡혀있기 때문에 영화가 잘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 가장 바라는 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밖에는 기존의 이제 공연 형식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어떤 공연을 만들어보고 싶은 거 욕심이에요. 올해 일본에서 공연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아마 스케줄을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아마 공연을 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었던 굿데이를 네,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즌2가 된다면 정말 저의 또 다른 컨디션 좋을 때 위주로 진솔한 모습을 더욱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늘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의미로가 되겠습니다. 2014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끝났어! 지금까지 민호의 굿데이 지금까지 민호의 굿데이 안녕 지금까지 민호의